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은 특히 프레임워크는 유럽 이사회에서 디지컴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 역량 프레임워크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량 프레임워크를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육 분야에 그리고 노동시장에 좀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역량 분야에 있어서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요,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은 지난 1, 2년간 개선은 있었지만 아직도 유럽에서 약 7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읽기나 쓰기, 산술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럽의 인구가 5억 명 정도인데요. 그리고 유럽 인구의 24%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유럽인의 13%가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도 이런 수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의 13%가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기존에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치를 보면 유럽인의 43%와 EU 노동인구의 35%가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구를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이 없는 사람들 중 42%가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직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이 이들에겐 더욱 힘들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젊은이들을, 특히 청소년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인터넷도 활용 가능하고 아이폰이나 컴퓨터도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터넷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디지털 역량을 온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더 개발해 나가야 하고 그래야만 사회에 좀 더 활발한 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유럽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유럽 이사회에서는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에 나섰습니다. 유럽 시민들이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역량이 무엇이고 그리고 실력 수준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의 복잡성을 잘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역량이 필요로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럽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고요. 이 역량 프레임워크, 즉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는 탄탄한 과학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5년 전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프레임워크 개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교육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역량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뿐만이 사실은 아니죠.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디지털 역량의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청소년이 이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영역이란 커리큘럼 검토, 교사의 연수, 그리고 평가, 성찰, 자가평가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도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렇게 자가평가를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개발에도 이 프레임워크는 사용될 수 있고, 이니셔티브 개발, 그리고 구직자나 자격증이나 무언가를 측정하려고 할 때도 이 프레임워크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디지털 역량에는 자신감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전반적으로 직장에서의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또 중요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놓았는데요.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컴피턴스, 즉 디지털 역량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량은 특히 역량 분야는 여기서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다섯 개 분야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분야이고, 특히 정보와 데이터 문해력 분야이고, 두 번째는 소통과 협업, 세 번째는 디지털 컨텐츠 생성, 네 번째는 안전,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분야를 설정하고 그 안에 21개의 세부 역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디지털 역량이 21개 세부 분야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분은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이지만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 개선을 나갈 수 있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강점을 보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약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약한 부분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 역량 강화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정보와 데이터 문해력인데요. 세 개의 역량, 세부 역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부 역량은 데이터 와 정보와 디지털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죠. 두 번째 세부 역량은 데이터, 정보, 디지털 컨텐츠 평가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인터넷에 정보는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저희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부 역량인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로 이어지겠죠. 두 번째 분야는 소통과 협업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또 온라인상에서의 타인과 협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서로 협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섯 개 세부 역량이 있는데요.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상호 교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즉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시민활동을 온라인에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에티켓도 중요한 역량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에티켓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네티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일반 사회에서 에티켓이 중요한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켓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바깥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얼굴에 대고 말을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상에서는 막고 말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네티켓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정체성 컨텐츠를 관리하는 역량입니다. 다음 세 번째 역량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 생성 분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 이 디지털 콘텐츠 생성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즉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통합과 재합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대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식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분야는 안전인데요. 안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터넷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또 교환하고 있고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안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기기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역량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량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오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부 역량으로 건강과 웰빙 관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의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웰빙을 잘 관리를 하고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을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분야는 문제 해결 분야인데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니즈 식별과 기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 디지털 기술의 창의적 사용 역량, 그리고 디지털 역량 격차를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이 세부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온라인 요소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지난 1, 2년간 그 활동량이라든지 사용량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이제는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역량 부분을 다섯 번째 역량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개발해 나가야 하겠고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가이드입니다. 유럽위원회에서 개발한 가이드인데요. 이해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한번 보시면 디지털 역량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실어 놓았는데요. 이 가이드의 표지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라고 좀 더 자세한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는 실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 가이드를 통해서 보시면 38가지의 용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식 교육 훈련이라든지 평생학습 그리고 사회적 포용, 고용 가능성, 고용에 대한 용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 가이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38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 여러분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또 특히 교육 활동과 다양한 활동에 어떤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에서 또 개발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교육자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다 교육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역량 일반 프레임워크는 모든 분들에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디지털 역량 교육자 프레임워크는 교육자들에게 특화된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떤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 단계라든지 모든 교육가 분들에게 역량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프레임워크는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6개 역량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6개 역량 분야 하에 22개의 세부 역량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문적인 참여나 디지털 자원, 교육 및 학습, 평가 학습자 역량 강화,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촉진, 이런 6개 역량 분야를 우선 크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디지털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어떤 자원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고,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실 수 있을지도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요. 인터넷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왔고, 특히 제가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유스 앳 워크 파트너십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지도사들인데요. 저는 청소년 지도사가 아니지만 저는 지도사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 앳 워크 파트너십에서 청소년 지도사 분들을 지원하면서 이분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항상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을지 지도사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고 계신 점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도사 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죠. 지금 여러 개 분야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교육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는지를 이 분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량을 이들 분야에서 개발해 나가셔야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문서형으로 개발이 되었고 유럽위원회에서 개발을 했고 온라인에서 이미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2018년에 즉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개발이 되었고 이 문서의 제목은 청소년 지도사의 교육 훈련 니즈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직접 구글에서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이방가들의 의견도 보실 수가 있고요. 청소년 지도사들이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요. 청소년 지도사의 교육 훈련이 필요한 분야를 보면요. 먼저 사회의 디지털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사회의 디지털화라는 전반적인 현상을 지도사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디지털 문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니즈를 디지털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디지털 창의력인데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지도사의 기술이라고 한번 꼽아보자면 창의력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이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청소년 활동을 계획, 설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안전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어떤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지 또 감춰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의 GDPR을 보면 청소년 지도사들과 그리고 여러 행사의 조직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기획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분들이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부분은 분야는 성찰 및 평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분들에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성찰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학습의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유셀 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셀 워크는 청소년의 고용 가능성이라든지 기업가 역량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청소년 활동 분야에 적용시키는 등의 문제 등 이런 사안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디지털 역량과 기업가 역량 강화에 있어서 저희는 많은 강조를 두고 있는데요. 10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역량 채택 도입입니다. 지난 포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 분야에 디지털 역량을 적극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들이 디지털 역량을 통해서 어떤 편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시작을 했고 2020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디지털 역량이라는 주제를 놓고 다양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막 이런 활동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이 당연히 여기선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활동 분야 디지털 역량 유셋 워크 4.0이라고 불립니다. 저희의 이런 활동은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디지털적으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 유셋 워크 4.0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유익한 정보와 논의들이 오고 갔고 청소년들이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셋 워크 4.0 이니셔티브는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이 좀 더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요.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유럽이 아주 큰 대륙은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대륙도 아니고요. 하지만 다양성은 정말 풍부합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대도시가 있고 오지가 있습니다. 파리나 마드리드나 로마는 대도시이죠. 이들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그외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지역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인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기사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지도해주고 계시는 분 중 한 분께서 온라인 행사를 함께 관리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ICT 툴, 청소년 지도사, 연수생,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툴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를 좀 더 잘 전달하고 지식을 잘 공유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툴이 필요한지 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다른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활용하고 계시는 툴이 있으실 텐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이 툴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툴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유익한 툴이 되기를 저도 한번 희망해 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제 SNS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유셋워크의 SNS 계정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적극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희 SNS 한번 살펴보시고 청소년 지도사들이 유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역량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말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